미지의 세계에서 온 글로벌 뉴 아이돌이 탄생했다. 여섯 가지 매력으로 똘똘 뭉친 아이돌 신성. 더 띄워주세요. 2012년 최고의 신인 XOK와 함께해요. 아 정말 이렇게 함께해요 다음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박수를 쳐주는 가수 여러분 처음 된 것 같아요. XOK 여러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정말 황건희 PD 흥해라. 저를 위해서 특별하게 아, 섭외해준 아이돌 그룹입니다. 계속 걸그룹만 연타석으로 지금 출연을 시켜서 제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네. 아, 오늘 크리스마스네요. 자 아주 샤방한 남자 아이돌 그룹 XOK. 지금 이미 XOK 팬클럽 여러분은 소식 다 들으시고 그 라디오 다 주파수 맞춰 놓으시고 스마트폰 또 어플 받아서 듣고 계시겠죠? 고릴라에 쭉쭉 지금 들어와서 참여해 주세요. 아, 오늘 그 슈퍼주니어 방송을 제외하고 SBS 라디오 오늘이 첫 방이라고. 네. 네. 아, 웰컴 투 오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어때요? 이렇게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이제 예. 첫 무대 가진 지 4주차가 딱 되었습니다. 4주차 한 달. 따끈따끈. 네. 오, 예. 연예인들 많이 보셨죠? 네. 뭐, 네. 소속사가 또, 그, SM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워낙 블링블링한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연예인 따로 봐도 신기하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선배님 항상 뵙고 싶었는데, 오늘 뵙고 싶었는데. 그래? 좀. 네, 맞아요. 신기하고 뵙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희망이 컸군요. 아, 그래요. 아, 반가워요. 아, 뿌듯한 마음으로 출발해볼까요? 아니,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또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차례대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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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XOK 리더 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XOK 보컬을 맡고 있는 백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XOK 랩을 맡고 있는 찬현입니다. 오, 목소리, 오. 와. 네, 안녕하세요. XOK의 보컬을 맡고 있는 디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XOK의 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XOK 막내 세훈입니다. 자, 지금 말이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요새는 남자 아이돌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얼굴을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지 몰라. 무슨 얼굴들이 다들 그러나? 이런 비현실적인.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께서. 아, 부모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대 내 또래 남자애들은 뭘 먹은 거야? 걔들은 뭘 먹은 거야? 자, 우리 XOK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돼요? 20살, 20.5세입니다. 네. 네. 아, 20.5세. 막내는 그럼 몇 살인가요? 19살입니다. 네. 고3. 네. 아, 그래도 뭐, 적정선인 네. 것 같아요. 네. 딴 데 보면 네. 17, 16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연습생 시절은 어느 정도 겪으신 거예요?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저 수호는 7년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초등학생 때부터? 아, 중학교 4학년 때. 아, 중3? 네. 아. 제 나이가 22살. 아, 22살? 네. 아, 그래요? 네. 진짜 오래도록 연습생 생활을 한 건데, 네. 중학생이면 한참 막 친구들하고 네. 어울려 다닐 때잖아. 네. 삐뚤어질 때인데. 음악을. 쉽게 삐뚤어질 수 있는 마음이.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그때부터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아, 진짜 멋지다. 요새는, 저희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중학생 때, 그렇게 뭐 꿈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정말 어릴 때부터 꿈을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7년간에 얼마나 서러운 연습생 시절이에요. 아, 네. 겪어냈다는 게 그래서 신인이라고 사실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수호가 장학생이고 제일 긴 시간이고 장학생입니다. 네. 네. 보통 평균적으로 연습생 시절을 그러면 아, 3, 4년은? 네, 3, 4년 정도. 네, 3, 4년 정도. 아, 그렇구나. 그때 이제 그 제일 좀 그만둘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야, 나 낚인 거 아니야? 뭐지? 이거? 지들끼리 막 SM타운 콘서트도 하고 왜 우리 계속 연습실에 있지? 그럼 누가 또 얘기하겠죠? 좀만 믿어보자. 그럼
그럴 때 음반이 딱 나온 거잖아요. 아, 얼마나 기쁘세요. 네. 그죠? 네, 네, 정말 행복해요. 첫 무대 느낌이 어땠어요? 아, 정말 긴장되고 떨려서 지금 솔직히 생각도 잘 안 나요, 솔직히. 네, 그쵸. 정말. 근데 요새는 그 팬클럽이 미리 결성이 되잖아요. 네. 아, 연습생 네. 시절부터 사실 이렇게 아, 네. 예, 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유대감이 깊다고 하는데. 네. 그 팬들이 그래도 응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 네. 그죠. 제가 첫 무대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응원을 정말. 소리만 들으면 저 오빠 같아. 아, 감사합니다. 소리만 들으면. 약간 탑 같은 느낌. 아, 네. 정말 목소리가 좋아요. 네. 저 랩하기 진짜 최고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말 끊어서 미안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첫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진짜 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의 힘이 나서 열심히 무대를 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요새는 팬클럽이 뭐 이렇게 소리만 막 지르고 응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간 스폰서 개념인 것 같아요. 너희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그죠? 진짜. 훨씬 더 든든하고 견고해진 것 같아요, 팬클럽이. 아, 대단합니다. 오늘 더 띄워주세요. 새 앨범을 발표한 가수들을 초대해서 뭐 앨범 이야기부터 홍보 포인트까지 저희가 예리하게 짚어드립니다. 예, 저희가 홍보 포인트 짚는 사람들이에요. 저희한테 의지하세요. 네. 오늘 의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새 코너이기 때문에 네. 더 띄워주세요. 네. 두 번째 손님이에요. 자, 엑소케이. 과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예리하게 파헤치는 시간부터 저희가 네. 가져봅니다. 네. 엑소케이의 심상치 않은 프로필 네. 느껴봐요. 많이 준비했다고. 네. 자, 태양계 외행성을 뜻하는 엑소플래닛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엑소K로 심상치 않은 존재감을 알린 엑소K. 역시나 멤버들 각각 심상치 않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네.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이래서 우리 막내 작가가 각오하라고 그랬고. 각오. 제가 이렇게 오글거리는 거 그냥 가볼게요. 네. 네.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배지를 가지고 있는 남자, 카이. 야수의 힘을 가진 디오. 불의 힘을 가진 찬열. 그리고 벨트에서 바람의 힘이 나는 물의 힘을 가진 소. 네. 마지막으로 빛의 능력을 가진 백현. 네. 까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 중간에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누구 아이디였어요? 아, 이거는 회사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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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담당하시는 네. 네. 많은 이사진들. 네. 아, 정말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옛날에 그 엑스맨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네. 그 영화가 시리즈로 뭐 네. 4인가 3까지 나왔던 아, 그런 네. 느낌이에요. 아, 네. 네. 심상치 않네요. 저는 벨트에서 바람의 힘이 나옵니다. 멋있다. 수호가 아, 세훈이 네. 저 막내. 벨트에서 바람이 네. 나옵니다. 만족하세요? 네, 만족해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날씨가 또 덥다 보니까는 예, 예. 항상 네, 형들한테 바람을 네, 조금 저희를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해서 네. 아, 그럼 이따가도 한 바람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쫙 부탁해볼게요, 네. 이따가. 뭐 얼핏 들으면 좀 만화 같을 수 있는 컨셉이지만 강력한 퍼포먼스로 그들만의 카리스마를 100% 발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들은요. 길게는 7년, 짧게는 1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며 팀워크를 키워왔는데요. 아이돌의 산실이라는 SM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2012년 최고의 신인 XOK. 타이틀곡 마마는요. 소통하지 않는 21세기 사회의 막막함을 다룬 곡으로 웅장한 사운드와 화려한 군무를 자랑합니다. 올해 신인상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 그들 데뷔와 동시에 각종 CF를 섭렵하고 있는 무서운 아이돌 그들이 보여줄 심상치 않은 2012년의 행보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엑소K의 심상치 않은 프로필이었습니다. 오!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이죠. 네, 최고의 소개였어요.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데뷔하신 지 한 달 됐는데 올 겨울에 벌써 뵙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그 포스가 딱 느껴져요. 근데 엑소케이와 쌍둥이 그룹이 있다면서요? 아, 네. 예, 네, 그럼 뭐예요? 같은 소속사 내 쌍둥이 그룹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 엑소는 네. 이제 K와 M으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어로 활동하는 그룹을 엑소 K라고 하고 아. 또 중국에서 중국어로 활동하는 그룹을 엑소 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네, 이제 저희는 동시에 같은 언어로 같은 노래로 다른 언어로, 네, 다른 언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난 SM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거기는 진짜 공부 잘한 사람들만. 얼마 전에 그 샤이니와 함께 시간을 가졌었는데 셜록이라는 음반 발표할 때 뭔 내용인지 얘기는 해주는데 못 알아듣겠다. 뭐 드라마를 엮어가지고 뭔가 네. 해서 막 심상치 않고 범인을 말 뭐냐 그거. 근데 지금 XK 탄생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거기 되게 똑똑한 사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지? 너무 새롭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고 중국에서 활동하게 된 거에 대해 서로 불만은 없는 거죠? 네. 네 오히려 이렇게 좀 같은 노래로 다른 언어로 네. 두 그룹이 나뉜다는 게 네. 약간 또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신경전이라기보다 사실 좀 선의의 경쟁은 있어요. 네 맞아요. 같이 연습하면서 네. 찍어주고 모니터해주면서 서로 좀 조언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서로 그게 연습생 땐 되는데 같은 노선이에요. 네 저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네. 에이 그럼 그럼 의심치 않아요. 벨트에서 바람도 나오고 유해힘 야생힘 다 가졌는데 본인이 가진 힘을 좀 얘기해봅시다. 디오 네, 네. 야수의 힘을 가졌대요. 네, 저는 야수의 힘을 가져왔습니다. 언제 야수의 힘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 꽃미남인데? 아, 야수라는 그런 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저의 능력에. 언제 내가 야수인 것 같아요? 제가 야수일 때, 네. 제가 어릴 때, 네. 제가 한 4살쯤이었나요? 아, 4살 야수 나온다. 4살 야수. 흥미롭다. 4살 때, 저희 집, 주변에서 네네. 할머니가 네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아... 제가 그 4살 때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어요. 대단하다. 아, 괴력을 보인 네. 짐 야수. 네, 기억은 네. 잘 안 나지만 부모님이 저를 맞았습니다. 원래 아, 야수가 네. 힘쓸 땐 기억을 잃어야 돼요. 그분도 아마 빈번했을 거예요. 아, 네.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한번 그 힘을 또 느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XOK의 타이틀곡을 먼저 들어보면 아, 네. XOK의 그 저력은 노래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 많은 팬분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도 궁금증 푸시라고 마마 듣고 올 텐데요. 네. 이 노래의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네, 저희 감상 포인트. 저희 타이틀곡 마마는요. 네네. 그레고리 진트와 그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카이건의 멋진 샤우팅까지 볼 수 있는 곡이니까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또 그레고리는 누군가요? 그레고리 친트라는 게 네. 약간 그, 교회에서 약간 성난의 아~ 느낌 네. 신에게 막 이런 네. 약간 그 3단 오르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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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주 웅장한 느낌 네. 네. 웅장한 네. 느낌 이게 그레고리 친트 네 그레고리 친트 새 멤버인 줄 알았어요. 챈트. 그래, 우리 챈트. 네. 하나 배웠네요. 하여튼, 거긴 되게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감상 포인트도 들으셨으니까, 마마, 듣고 올까요? 네!